네, 안녕하세요. 찌리찌리찌리박입니다. 오늘 면목동에 사는 나갈모 동생하고 여기가 송도 뭐지? 정확한 명칭은 제가 자막으로 넣어드리겠습니다. 예. 네, 여기를 시야방조제에서 맨날 낚시하면서 여기를 저기 보이시죠? 저기 전망대. 저희가 시야방조제인데 저기서 맨날 낚시를 하면서 여기를 한번 와봐야지 생각을 오래전부터 했었는데 오늘이야 처음으로 와봅니다. 아, 오늘 여기서 제가 할 낚시는 쭈꾸미 낚시를 한번 해볼 건데요. 큰 기대는 하고 온건 아니고요. 포인트 소개 위주로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그리고 알아두실 점이 낚시 가게가 없어서 낚시 용품은 미리 준비해서 오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일단 내려가서 낚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보이시는 거는 유의사항이고요. 네, 잘 알아두시고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화장실은 주차장 입구에 화장실이 하나 있네요. 아, 그리고 보이시는 것 같이 시설은 뭐 편하게 잘돼 있는 것 같고요. 물은 많이 빠져 있네요. 예, 네, 확실히 월미도보다는 미끌림은 덜한 것 같아요. 제 영상 댓글에 몇주 전에 여기 와서 쭈꾸미를 큰 놈을 몇 마리 잡았다는 분이 계셨는데, 지금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아우, 서해는 어디가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애기를 달았습니다. 요거는 또몇분 만에 끊어질지 기대해 주시고요. 확실히 시야방조제에서 낚시하는 것보단 여기가 훨씬 안전한 것 같아요. 쭈꾸미가 잡히면 뭔가 묵직한 느낌이 난다고 하시는데 한 번도 잡아본 일이 없어서 아직 무슨 느낌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안 돼. 안 돼. 예, 지금 갖고 온 애기 이게 마지막인데요. 아, 지금 여기 도착한 지한 30분도 아직 안된것 같은데 벌써 애기 두 개나 내다 버렸습니다. 약간 요령은 생긴 게 여기 보이시는 바로 앞까지 끌고 오지 마시고요. 저 앞에 있을 때 정도에서 걷어서 올려주셔야지 될것 같아요. 요 밑에 바로 앞에 턱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끌고 오면 100% 밑걸림이 있네요. 제가 송도까지 양재에서 광역버스를 타고 여기까지 한 30분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송도에 내려서 91번 순환버스를 타고 들어왔는데 교통은 서울에서 오기 제일 편한 것 같아요. 미쳐버리겠네. 어디 갔죠? 이걸 안 제끼고 애기가 날아가 버렸어요. 집에 가야지 될것 같아요. 예, 여기서 낚시는 마치도록 할게요. 아. 예,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기 지금 계단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내려오실 때 상당히 조심하셔야지 될것 같습니다. 보기보다 이끼가 많이 껴있어서 많이 미끄럽네요. 여러분들 여기 쭈꾸미 낚시 하시러 올때
아기는 한 100개씩 갖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가 제일 넓은 것 같이 생겼네요. 여기는 지금 중간쯤입니다. 중간쯤. 저쪽이 입구고요. 여기는 지금 위로 올라와 있는 곳인데요. 여기가 딱 중간쯤 같아요, 지금. 여기에서 원투 낚시들 많이들 하시네요. 뭐가 나온지 모르겠지만. 옆에는 갈대밭. 노는 땅이죠. 예. 갈대밭들이 아주 넓게 있습니다. 예, 저 앞에가 끝에 같은데, 지금 요 앞에서들 제일 많이 낚시를 하시네요. 요 밑으로는 어떻게 내려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요 밑에서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다시 입구 쪽으로 가서 버스를 타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는 대충 보시다시피 보여드린 영상이 이게 다고요. 주변에 낚시 가게만 있으면 한번더 오고 싶은데, 아니면 인터넷에서 지렁이를 사든가, 아니면 가까운 낚시점에서 지렁이를 사서 한번 원투 낚시를 던지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밑걸림도 없고. 네, 이상 쯔리쯔리 찌리박이었고요. 재미있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 (목소리) 대구탕 먹으러 왔습니다. 대구탕. 오늘도 꽝친 기념으로 동생하고 한잔하러 왔습니다. 네.